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령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볼까요? 함께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힘차게 외치며 예배드려요. 고고고! 하나님, 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떼쓰고 여러가지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저희들이 항상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하루빨리 없애주셔서 저희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쫑긋하며 들어보아요. 오늘의 제목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잘 읽어주었어요. 짜잔! 여러분, 이게 무엇인 것 같나요? 맞아요. 이것은 선물 상자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오,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그래요. 고마워! 라는 말이에요. 함께 말해볼까요? 고마워! 그런데 우리는 실수로 친구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친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미안해 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미안해. 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함께 말해볼까요?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꼭 해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대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주황글씨를 따라 읽어주세요. 먼저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말해볼까요? 증인. 증인은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말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여러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몸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만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여러분은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찬양하며 다짐해 보아요. 나는 꼬마 선교사예요 라고 외치며 찬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 영화부와 유치부 되길 소망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았나요? 네. 두 눈을 감았나요? 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이 헌금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치부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주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동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둘째, 사순절 묵상 달력 시상과 4월 생일 파티는 현장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셋째, 예배 후에 공과 영상으로 재밌는 공과 활동도 진행해 주시고 4월 말씀 암송도 해주세요. 영화부 광고입니다. 3, 4월 챈트 챌린지 영상은 공과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참여 영상을 보내주시면 행복한 선물을 드려요. 둘째, 매주 공과 영상이 안디옥TV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공과 영상과 함께 공과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기쁜 선물을 드려요.